강한 왕권을 추구하던 왕 태종 이방원. 그런 그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던 한 사람, 바로 첫째 아들 양녕대군입니다. 그는 절대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던 세종이 왕이 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동생들과 싸움을 통해 왕이 된 이방원은 자신 아들만큼은 절대 싸우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어릴 때 첫째인 양녕에게 세자 책봉을 하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둘째는 성리학 사상 중심인 조선사회와 배치되는 불교를 택했고 셋째는 독특하게 공부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책 한 권을 집으면 100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는데 그 분야는 과학, 인문, 역사, 음악 등 매우 넓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어떻게든 모자란 자식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었던 태종에게 세자 양녕대군은 3단 분노를 제공했습니다. 1단 분노, 양녕대군은 공부하는 것에는 그다지 흥미를 못 느꼈고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하가 오는 날에 개짓는 신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니 책 한 권조차 마치기도 버거웠고 시간이 갈수록 궁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밤에는 개구멍을 통해 드나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를 알고 있지만 눈감아 주었고 2단 분노 사랑, 이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입니다. 그 대상은 신하의 첩, 심지어 큰아버지의 여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속상하지만 또한 눈을 감아주었고 3단 분노 불륜, 신하의 첩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를 몰래궁으로 불러들여 임신을 시켰는데 양녕대군은 반성은커녕 아버지를 향해 그가 던진 한마디는 아버지, 아버지도 여자 많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버지는요? 드디어 태종의 분노 폭발. 그는 그렇게 조선 최초의 폐세자가 되었습니다. 서열상 적장자인 양녕대군이 물러나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는데 태종은 이를 무시하고 셋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22세 불과 2개월 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이 된 세종. 그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던 서열이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많은 업적 중 단연 1등은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이 대단한 이유는 창제원리와 운용방법을 설명하는 해제서가 있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훈민정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을까요? 그리고 왜 창제했을까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홀로 만들었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는 당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표할 때 신하들은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더라면 아마 신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았을 것입니다. 설상 그 힘이 부족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세력은 중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막았을 것이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신하들의 반발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 그들의 반발하는 논리는 요약하면 사대와 권위입니다. 즉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밥그릇 뺏기기 싫다입니다. 당시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성리학의 원리로 흘러갔고 그 중심 대국인 중국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한자였는데 한자를 알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자를 모르고 이두나 겨우하는 평민은 무식한 존재며 그마저도 모르는 천민 노비는 그저 한낱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훈민정음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기던 존재들이 글자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지식을 배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리고 천박하다고 여긴 자들이 중국의 학문을 배우게 된다면 이 모든 가능성에는 문자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아마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신하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온화한 왕인 세종의 훈민정음에서는 결코 한 발짝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를 향해 내가 운소를 아느냐? 그것은 사성치름의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 그것은 세종은 최만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언어 가치관에 대해서 반박했으며 이처럼 세종은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요?
그 답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소통할 수 없음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특히 형사 사건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백성들은 나날이 증가했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세종은 최소한 큰 주의 조항관이라도 이두로 번역하여 백성에게 율문반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되옵니다. 신은 배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법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곤란해서 마음대로 농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게 옳은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벌만 준다면 그게 맞는가? 법이 한낱 벌만 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옳은가? 세종은 이두로 법조항만이라도 간추리려고 시도했으나 사실 이마저도 이두의 한계성에 부딪혀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우리말과 한자는 어순 자체가 달랐으며 이두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 한자라도 알아야 했는데 즉 이두도 알고 한자도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한자를 대신해 사용한 이두에는 관리리를 의미하는 한자이며 행정관리 문서를 쓰는 데만 거의 사용됐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었는데 이 모든 한계에 부딪힌 세종은 스스로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그런데 훈민정음은 단순히 쉽기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담은 자음, 목구멍을 막는 모양,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 성리학의 원리가 담긴 모음, 하늘, 땅,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훈민정음은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고 난도도 한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을 공식 반포할 때 집현전 학자 출신인 정인지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하루,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그를 깨우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를 몰라 백성들이 겪는 불편함을 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왕은 결국 문자를 만들었으며 극이적이 작은 조선 땅에서 펼쳐졌습니다.